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책은 뇌과학자인 앤 무어와 아나운서인 데이비드 제슬 부부의 브레인섹스입니다. 남녀의 뇌 차이를 연구한 그것도 30여 년 전인 1989년에 출간된 선구적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같은 종류의 어떤 책과 비교해도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건 드물게도 해제가 매우 훌륭하다는 점입니다. 대체로는 저자와 친한 사람이 저자의 장점이나 업적을 나열하거나 아니면 별 도움이 되지도 못하는 요약을 주저리 주저리 제시하죠. 그런데 이 책의 해제를 쓴 교육부 장관을 지낸 문용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제를 칭찬하는 날이 올 줄은 저도 몰랐네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이 책의 해제를 칭찬할 뿐이지 문용린의 글솜씨나 그의 다른 책들이나 그 사람 자체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건 변하고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우상시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책의 핵심은 매우 간단하지만 방송을 통해 핵심만 듣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파일을 정독하면서 여러 사례와 설명도 보셔야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책의 구성은 1장부터 3장까지 이 책의 주제를 설명한 후 동성애를 다루는 8장을 제외하고 4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어린 시절부터 결혼해서 부모가 되었을 때까지 그리고 직업을 대하는 태도에서의 남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마치 이 책보다 3년 뒤에 출간된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연상케 합니다. 그럼 이제 핵심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대는 차이를 말하기가 참 힘든 때이다. 차이를 말하는 것이 곧 차별을 정당화하는 행위로 오해되기 쉽기 때문이다. 교양인일수록, 지식인일수록, 대중의 인기가 중요한 사람일수록 남녀의 차이에 대한 언급은 더욱더 금기시되고 있다. 그러나 명백하게 존재하는 차이를 차이로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자연스러울 리 없다. 참잘 다듬어진 문장이죠. 박웅현의 말처럼 디자인된 말은 울림과 여운을 남깁니다. 그러나 백미는 다음 문장입니다. 포도주와 맥주는 같은 술이지만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지금껏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도 물론이지만 심리적, 행동적 차이도 문명을 풍요롭게 성숙시켜 왔다. 온갖 예술과 문화의 영원한 주제인 남녀 간의 사랑도 결국 남녀 간의 차이에서 기원한다. 몸속을 흐르는 성호르몬 자체가 다르고 뇌 구조 자체가 다르기에 행동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이 책의 주제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최근 100여 년 동안 남녀 차이에 대한 주도적인 해석은 사회적 조건화에 입각한 설명이었습니다. 남성은 함부로 눈물을 보이지 않을 만큼 강해야 하고 여성은 아이와 가정을 잘 돌봐야 한다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기대가 다르게 제공됨으로써 어릴 때부터 남녀는 서로 다른 행동 방식을 학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부모가 성별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요구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서 아기가 오히려 부모를 조정해서 자신의 선천적 욕구를 충족시키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남녀의 차이를 만드는 사회적 영향력을 모두 부인할 수는 없지만 성호르몬과 뇌 구조의 상호작용에 비하면 조족지혈일 뿐이라는 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저자의 확신은 책을 시작하는 프롤로그의 첫 문장에서부터 묻어나옵니다.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재능, 기술,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 완전히 거짓말이다. 남성과 여성이 다른 이유는 인간의 삶을 주도하는 뇌가 다르기 때문이다. 저자의 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캐나다 심리학자 도린 기무라도 남녀의 뇌는 실제로 다른가라는 논문에서 같은 말을 매우 설득력 있게 적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 구조 및 종종 놀라울 정도로 행동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남성과 여성의 뇌가 서로 다르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놀라운 사실이 될 것이다. 저자는 유아는 성별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그려넣을 수 있는 백지, 즉 빈서판이 아니다. 유아는 남성 또는 여성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선언한 이후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임신 6주 정도가 되면 유전적 프로그램에 의해 남아에게는 남성의 생식기가, 여아에게는 여성의 생식기가 만들어집니다. 8주 정도가 되면 뇌도 형태를 갖추는데 그 기본값은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생식기에서 각각의 성별에 맞는 성 호르몬이 분비되어 태아의 뇌와 상호작용하는 이후 단계에서 남성 호르몬은 아동기의 4배에 달하는 양으로 태아의 뇌를 흠뻑 적신 채 극적인 재편 과정에 돌입합니다. 여성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의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런 여성 호르몬의 압박을 극복하고 뇌를 재편하기 위해선 남성 호르몬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거죠. 뇌를 재편한다는 건 시상하부 뉴런들의 형태와 구조와 기능, 뇌량의 끝부분인 스플래넘의 크기와 두께, 비슷한 기능의 뉴런들끼리 조밀하게 모여 대체로 특정 모듈을 이루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요약하자면, 유전자에 의해 생물학적인 성, 즉 남성의 몸과 여성의 몸이 결정되고, 성 호르몬에 의해 사회적인 성 또는 마음이라고 할수 있는 남성의 뇌와 여성의 뇌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출생 후에 성적 취향은 임신 중 모체의 화학적 불균형에 크게 영향을 받고요. 이렇게 성 호르몬은 태아 때 각각의 뇌에 성별에 맞는 회로를 설치해 놓은 후 한참을 쉬면서 힘을 비축해 두었다가 사춘기 무렵이 되면 그동안 비축해 놓았던 모든 힘을 분출시켜서 성별에 맞는 몸을 형성하는 동시에 뇌에 설치해 둔 회로들을 풀로 가동합니다. 그런데 이때 남성의 모든 호르몬 분비는 대체로 일정하지만 여성은 생리주기에 따라 성 호르몬 분비, 그리고 그에 따른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변하죠. 여성 호르몬 중 생리주기 전반부에 다량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은 뇌를 흥분시켜서 감각을 예민하게 하는 동시에 행복감과 자아 존중감을 느끼게 하지만 생리주기 후반부에 다량 분비되는 프로게스테론은 뇌 활동을 억제해서 불안감이나 피로감 또는 우울증을 느끼게 합니다. 집중력이나 문제해결 능력의 측면에서 보자면 프로게스테론이 다량 분비되는 생리주기 후반부가 좀더 낫습니다. 여성의 부신에서 소량 생성되고 집중력 및 성욕을 담당하는 테스토스테론은 늘 여성 호르몬에 눌려 기도 못 펴고 살지만 그렇다고 혁명의 꿈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잠시나마 크게 들고 일어날 때가 두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주기의 가운데에 해당하며 임신 가능성이 가장 큰 배란기 때인데, 에스트로겐 분비는 정점을 찍은 후 내려오고, 프로게스테론 분비는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려 하면서 생긴 작은 틈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성은 가장 큰 성욕을 느낍니다. 난소를 떼어내도, 폐경이 된 후에도 여성은 성욕을 잃지 않지만, 부신에 이상이 생겨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지 않으면 성욕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성 호르몬이 모두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하는 생리 4일에서 5일 전부터 생리할 때까지이고요. 그러나 이때는 갑작스럽게 여성 호르몬이 모두 사라져 테스토스테론의 천하가 되는 바람에 성욕보다는 적대감과 공격성 또는 심한 우울증이 주로 찾아옵니다. 남성 호르몬이 기본값인 여성형 뇌를 대대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확률적으로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의 경중을 결정하는 건 태아가 남성 호르몬에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일찍부터 노출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단 뇌가 남성이나 여성의 형태를 완전히 갖추게 되면 이후에는 성 호르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자는 일반적으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남성의 타고난 남자다움에 대해 화를 내는 건 날씨를 탓하면서 화를 내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설명도 빼놓지 않습니다. 주사위는 자궁 속에서 던져진 겁니다. 이때 마음, 즉 뇌가 정해지고 신체와 사회적 기대는 단순히 이를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역할만 담당할 뿐인 거죠. 이제는 뇌의 구조와 성 호르몬의 기능으로 인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은 시각에 가장 크게 의존하지만 여성은 모든 감각이 예민합니다. 남성은 정서와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들이 대체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 경계를 허물어주는 알코올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여성은 정서와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들이 중첩되어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언어로 표현하는데 능숙하죠. 그래서 남성은 할 말만 하지만 여성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겁니다. 남성은 사물과 이론과 권력에 몰두하지만 여성은 사람과 관계와 감정에 몰두합니다. 남성은 여성의 몸매를 중요시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 해결책을 찾지만 여성은 남성의 마음을 중요시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요. 남성은 자신의 마음을 행위로 표현하는데 집중하지만 여성은 친밀감과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상태에 집중합니다. 남성은 뇌의 기능이 전문화되어 있어서 정보 간의 연결은 어렵지만 성과 사랑, 정서와 이성을 손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뇌의 기능이 분산화되어 있어서 더 광범위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들을 더잘 연결하지만 성과 사랑, 정서와 이성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죠. 성 호르몬 때문에 여성이 늘잘 대처해야 하는 것이 월경전 증후군이라면 남성이 늘 대처해야 하는 것은 공격성이고요. 남성과 여성의 이런 차이는 바로 존재의 핵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줄인다는 것은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인간 존재의 핵심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스트레스와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남녀의 차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소개할 때 다루겠습니다. 다만, 방송 첫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차이를 말한다고 차이를 정당화하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시 만들고자 한다면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 해도 그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혁명은 뇌를 조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채 말이죠. 저자는 78회에서 송민영이 사람들의 통념과는 달리 남성성과 여성성은 스펙트럼에 가깝다고 말한 것처럼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으로 나눈 것 이외에 다른 성별이 존재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또 하나의 통념도 건드립니다. 단일 성별로 구성된 학교나 교도소는 동성애의 온상이 될 수는 있지만 동성애의 조건을 만드는 곳은 아닙니다. 즉, 타고난 동성애가 발현되는 곳일 수는 있지만 동성애를 주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말이죠. 동성애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는 저자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성애자들이 만들어 놓은 성 정체성과 성적 행동의 정의에 일치하지 않는 다름을 잘못으로 치부하는 건 편협한 인식입니다. 그런 문화와 가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동성애 관련 문제들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지라 동성애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개인적으로도 더 많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시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가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 정답의 오류에 빠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살아가는 일과 관련해서 정답이란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더 좋은 쪽으로 시행착오의 고통을 겪으면서 구성원 모두가 합의해 나가는 과정만이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비판과 잘못되었을 때의 대비책을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일단 결정한 후라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피드백하면서 수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 그 과정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은 절대 삼가야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